인생 최대의 발견.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된 믿음의 요소는 무엇일까? 믿음의 고백. 그야말로 사도 베드로가 엄격결에 했는지 온 마음을 다해서 한 건지 모르지만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인생 최대의 발견임을 믿고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 부음입니까? 옛날 백성을 다스리는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말할 때는 내가 방황할 때에 내가 못된 곳으로 갈 때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다스리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기름 붓느냐?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주는 선지자에게 기름 붓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살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을 하는 것이다. 나는 내 뜻대로 자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예요. 또 누구에게 기름 붓는 거 아니?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요. 백성의 허물이 있을 때에, 지은 죄로 낙심할 때에, 절망할 때에 그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고하여 용서를 대신 받고 죄 사함을 해주는 제사장의 권한이 주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오, 하늘의 뜻을 선포하시는 선지자이시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는 제사장이시다. 이 주님을 믿는 고백 속에서 주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늘 생각하고,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낙심돼서 어지러운 생각할 때 말씀으로, 내가 내 마음을 잡지 못해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좌절이 일어날 때에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때로 허물진 인생의 모습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라고 좌절할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는 비록 어떻게 기도할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는 대제사장을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믿는 고백 속에서 이것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주제를 약간 변경해서 참된 믿음의 요소를 얘기할 때 우리가 모였으니까 교제, 나눔, 일치. 아, 믿음의 고백이 좋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많이 모인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나와야지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한다 그럴 때 낯선 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를 이룬다는 거,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이 신비라 그랬어요. 신비. 물론 교회에 대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비유로 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되니 이 신비야말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신비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더 신비스러운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셋이 하나가 되고 다섯이 하나가 되고 열 명이 하나가 되고 백 명이 하나가 되고 천 명이 하나가 되고 일치를 이루는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 외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 각자가 있는데, 배경이 있는데, 지식의 수준과 나이가 연령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나? 제가 오늘 이따 목회자 칼럼에도 얘기하지만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성도들이 지난 주일날 행한 공동 목회자 선출, 장차 제3대 목회자 선출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줄 수 있을까? 감사한 마음, 너무 기쁜 마음,
사도 요한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교제와 사귐과 나눔과 헌신이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사귀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사도의 교훈 속에서 이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한마음 모아주신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제가 여기저기 얘기했지요. 이러더라고요. 효심교회는 뭐 독재요 뭐요. 공산당도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치된 마음 속에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것이 인간적인 모임의 단체가 아닌 하나님의 모임의 단체요 공동체라면 사도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일치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인 것처럼, 성도와 성도끼리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은 틀림없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화면에 보면 우리 1전짜리 동전이 있으면 그 동전 보면 여기에 적어보세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저 뒤에 보면 저 가운데 무슨 기둥이 있고 바로 위에 쓴 글이 있어요. E pluribus unum. 건국의 기초에 조상들이 다양한 인종들이 여기 미국에 들어왔는데 색깔 다르죠. 모양 다르죠. 민족 다르죠. 문화 다르죠. 배움 다르죠. 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나? 한 가지입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이 모였지만 에 뿌리리부스. 다양한 것으로부터, 많은 것에서부터 오는 우리는 하나다. 건국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서, 물론 지금 너무나 많이 바래진 나라지만은 미국을 향했던 건국의 조상들은 그렇게 원했어요. 우리도 비록 그 정도 큰 나라는 아니지만은 이 많은 성도들이, 재직들이 한 마음으로 모아서 일꾼을 선출하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십시오.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또 다른 한 걸음으로 내디딜 때 오는 이 감격한 마음. 남녀가 모여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남 같은 사람들이 모여 다섯, 열, 백, 천 모여서 하나로 되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공통 분모는 뭘까? 이것을 이렇게 만든 건 뭘까? 제가 지지난 주간, 두 주간 동안 안나선 기도원에서 이제 신학생들, 목회자들 그 박사학 공부 이제 강의하는데 공부하신 분들이 다 달라요. 그냥 아프리카 가나에서 나오신 분, 거기서 줌으로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한다는 분, 남미에서 한다는 분, 딴 데서 오신 분, 또 현장에 온 분들. 그러니 어디다 대고 시간을 맞춥니까? 아침 9시에 시작하는데 한국에서는 밤 10시요. 낮 12시에 끝나면 거의 새벽 1시야. 밥 먹고 1시에 또 합시다 그러니까 거의 새벽 2시예요. 목사님 저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남미는 또 다른 시간이요. 이리 시간 맞추다 안 되니까 그냥 짜투리 시간 하다가 안 되겠다. 저녁 먹고 하자. 밤 10시까지 하면 한국에서는 아침 11시까지 하는 거니까 됐죠. 그때 아 좋대요. 근데 우리가 또 힘들잖아요. 어쨌든 저녁 먹고 또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9시, 10시 되니까 아무리 저녁을 든든해 먹어도 저는 또 배고파요. 그 이제 공부하는 도중에 제가 공부하다 이제 너무 배고프니까 이제 복을 이렇게 슬쩍 들여다봐서 복에 이제 거기 주방을 책임진 목사님 사모님이 계세요.
딱 눈치를 보더니 목사님 뭐 시장하세요. 왜? 먹자고. 이 늦은 시간에 안 먹는데 이거 너무 배고프다. 근데 고기도 먹을 수도 없고 야채를 많이 먹으면 또 소화가 안 되니까 그냥 제일 소화 잘 되는 감자전 좀 해봅시다. 딴 거 넣지 마세요. 감자전만 갈아서 해주세요. 그랬어요. 사모님이 감자를 열심히 갈아서 딴 거 넣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뭘 갖다 붙더라고. 그 내가 딱 보고 사모님 딴 거 넣지 말고 감자만 해야지 왜 딴 걸 넣느냐 그랬더니 씩웃으면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거 안 넣으면 감자 못 먹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무슨 전분가루래. 그거 있어야 쫄깃쫄깃하고 묶어 이렇게 엮여진대요. 아, 그걸 만들어서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꿀맛인지 배고프다 먹으니까. 근데 감자 전만이니까. 근데 그게 감자가루만 가지 감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흩어진 감자들을 엮어주는 그 전분과 같은 요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건 뭘까? 뭐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제가 78년에 유학 왔을 때 한인이 아무도 없고 한인 교회가 없는 오하이오주예요.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그냥 나섰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 있더라고. 미국 교회 갔더니 이 코리아에서 유학생이 왔다고 얼마나 잘 반갑게 해주는지. 그 다음 주부터 저 성가대 앉았어요. 성가대 때 야 노래 잘하는 사람 왔다고 막 얼마나 하나가 되게 해주는지. 도대체 그들은 미국 사람 나는 꼴이야요. 그들은 거기 터잡은 사람들이 난 낯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무 관계없이 하나가 되는 이 요소는 뭘까? 너무 감사했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없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없으면, 다 죄인인데 각자 살 수밖에 없고 이기적인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이 모습은 뭘까? 마치 물불이 터진 음식들을 전분이 엮어주듯이 성도들 하나가 되어 한 분의 모심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을 준 것은 무슨 은혜일까? 이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찬송이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은혜 아니면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교제의 시작이요 교제의 마침이요 우리의 교제의 과정 중에서 주의 은혜를 늘 내세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내 죄를, 너의 죄를, 당신의 죄를 그러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공동체의 아름다운 힘입니다. 좋은 것도 나누고 슬픈 것도 나누고 선한 것도 나누고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도 함께 서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지혜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면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게 서로 기도하라, 서로 회개하라, 서로 고백하라. 이게요. 아니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면 되지 왜 서로 합니까? 내 병 걸렸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왜 내 병든 걸 사람들에게 말합니까? 서로 기도하라는 것은 pray together, encourage together, 서로 기도하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당신 사랑하지 못한 거 미안합니다. 당신께 내가 허물진 게 있는데 용서하세요.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로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할게요. 당신을 위하여.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변맞길 위해 기도하고 죄까지도 서로 고백하면서 허물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감출 뿐이죠. 그러나 감추인 것을 드러내며 내가 당신을 미워했던 것을 용서하세요. 내가 당신에게 무관심했던 것도 용서하세요.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위해 변맞길 위해 기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주기도문 할 때 사도신경 할 때 좀 빨리 하지 마라. 천천히 그 뜻을 되새기면서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라는 것도 의미 있지만 우리 아버지요.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그 다음에 쭉 나가다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영어로 보면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I believe in the communion of the saints. 성도들이 교통하는 걸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믿은 내용이 그겁니다. 그냥 쭉 한꺼번에 하지 말고 사실은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걸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통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즉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음을 믿게 하옵소서.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의 아름다운 일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구호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 속에, 언어 속에, 행위 속에 일치를 이루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치 때문에 교회는 몸살을 앓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뭐 교회는 둘째치고 성도들 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일치를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교제하듯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한 모든 것은 내 자의로 한 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한 겁니다. 라고 하는 아들의 모습처럼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배경이 다르지 않느냐, 우린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수준이 다르지 않느냐. 여러분, 신앙의 사귐은 성도가 말하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고백 속에서 우리의 다 은혜 받은 자요, 우리가 다 속죄함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 된 아름다운 효신 공동체, 지난날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런 아름다운 교회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걸 강의할 때에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너희들이 언제 자식처럼 순종한 적이 있느냐? 그런 말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라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언제 한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느냐? 아, 이런 말 들으면요, 함부로 그런 말 할게. 하늘에 계신 우리 창세기에도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
참 재밌는 말이에요. 원래 그런 사상이 우리 조선 땅에는 많았어요. 근데 서구의 사상이 들어오고 개인적인 이기심이 막 발휘하면서부터 이 공동체는 흩어지고 있어요. 성도의 하나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난 주일날 선거를 끝내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할 테니까 나한테만 말해 주세요. 그런 분만 열대뿐이 돼요. 알 수 없을까요? 여기저기 목회자들이, 내가 소문을 냈거든요. 기도해 줘, 우리 교회가 이번에 투표해. 다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궁금한 사람들 빨리 알려줍시다. 그래서 투표 끝나자마자 바로 내용을 적어서 쫙 알려드렸어요. 나오는 반응은, 이민교회 내가 이런 투표를 못 봤습니다. 공산당도 이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 하는 일에 한 마음이다. 감사한 마음이죠. 성도의 진정한 교제란 무엇일까? 성경에는 교제, 사귐, 나눔 이런 모든 단어들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나온 거예요. 원래 코이노니아는 다양한 게 들어있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아 그 말을 다르게 번역했는데,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사귐, 13장 후서 13장에서는 교통, 또 사도행전 2장에서는 교제,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참여, 로마서 15장에는 연보. 이 모든 게 다 성도의 나눔이에요. 교제예요. 친교예요. 하나됨이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든 모습을, 왜 정치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사회의 흩어짐의 모습, 뿔뿔이 개별적으로 독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낙오되면 죽기도 하고 숨어 살기도 하고, 그 자존심 많은 인간이 머리 숙여서 세상을 포기하려고 그러고.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은 있을지언정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믿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이기심과 세속적인 욕심이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세우기 위해 신앙을 잠식해버리게 되면 교회도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해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저 커피 한잔 나누고 잠깐 대화하는 것을 교제 전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 만나서 긴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현대사회에서 주는 세상의 해악이 성도들의 삶을 분주하던 이유로 헌신과 나눔과 사귐을 가로막는 일들을 방지하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말과 혀로만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코비드라는 어려운 상황이 사람의 중심을 나누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즉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와 성령적인 삶 속에서 서로 같은 믿음, 같은 방향, 성령의 임재를 공유하고 아름다운 복음 사역에 함께 나갈 때에, 그리고 때로 다가오는 고난과 고난의 어려움에 동참할 때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성도의 진정한 사귐,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의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일치는 어떻게 말하는 거니?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와의 사귐 안에서, 그러니
사실은 성도의 사귐, 성도의 코이노니아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넉넉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성령님을 매개로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접촉점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이어지려면요 이음새가 있어요. 이 물건도 이음새가 있어요. 이어주는 겁니다. 통째가 아닙니다. 이어주고 이어주는 요 연결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서먹서먹한 두 사람을 연결해주는 연결점이 된다면, 신앙과 불신앙을 연결해주는 연결점이 된다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넉넉한 은혜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와 세상을,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지를, 교회와 불신자들을 연결해 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있으면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연결점을 만들어 갈 것인가. 주여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귐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누리는, 교회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이 사귐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점으로 하여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당신들과의 관계, 우리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중심을 이루는 복된 성도의 연결점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finally, 마지막으로 말한다.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되면, 우리말로는 또 그랬는데 아니요, and then, 그렇게 되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다시 말하면 그렇지 않으면 기뻐하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고 우려를 같이 하지도 않고 마음을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러면 평강과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답은 있지요. 바로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안 계실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위시, 소원을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거 맞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해주옵소서. 아름다운 효신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옵소서. 더 많은 은혜를, 더 많은 접촉점을, 더 많은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교회, 귀한 공동목회자 주셨고 귀한 선임자 계시고 선후배 모든 성도들 하나가 되어 진정한 교제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제란 결코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속 깊은 신앙의 나눔, 특별히 신앙 고백의 나눔을 통한 강한 생명력을 연대하여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더 많은 유효한 효력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교제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인간의 모임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임은 매우 위기를 빠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현대의 유행적인 흐름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고 교회에 조금씩 들어오게 되면 안 되죠. 코비드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모임을 잠깐만 자제하고 절제하고, 예, 그래야죠. 모임은 문제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우리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은 모였어요. 모였어요. 물론 그 모임은 우리가 이런 셀프를 통해서 얼마든지 모일 수 있습니다. 대화할 수 있지요. 기도해 줄 수 있지요. 소통할 수 있지요. 위로할 수 있지요. 육체는 못 모여도. 그런데 사실은 초대교회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림을 하나 볼까요? 사실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저 그림들은 지금 멋있게 그린 그림이지 실제로 저렇게 멋있지 않아요. 저기는 무덤입니다. 중동지방의 습관상 돌을, 바위를 깨서 무덤을 만들어 거기에 시체를 넣자. 예수님도 그런 데 들어가셨잖아요. 저 무덤은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곳이에요. 지금은 시멘트를 만들어서 그 속에 넣지만 옛날에는 바위를 깨서 음침한 곳입니다. 지하 동굴이 저렇게 화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저런 곳에 모였어요. 왜 모인 줄 아세요? 도망 나온 거예요. 왜 도망 나오느냐? 모이면 죽이니까. 이외인들이 고발하고 모인 자 중에서 한 사람에도 고발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들은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었어요. 사실 안 모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모이면 죽이니 흩어지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여서 예배드리되 이런 예배는 상상도 못하지요. 그저 그 중에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이런 말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지도자 죽어요. 그럼 그 다음 지도자가 또 나와서 우리 지도자께서 우리 사도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이런 말 하실 때입니다. 성경 기대는 없었으니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머릿속에 담고 있다가 그 기억된 말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들이 모인 그림이 또 있죠. 뭐 저거는 뭐 걸리면 저렇게 찌끌려가 죽는 거고 그 다음에 모여서 모이는 모임 화면이 왔다 갔다 하나. 왜 없어요 그 그림이? 1, 2분 다 있었는데. 또한 그림은 뭐냐?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면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그 그림은 좀 허원하게 그렸지만 어두운 컴컴한데 무슨 화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사실 그들과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주제는 똑같아요. 모이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발각되면 죽는 것이고 우리는 모여서 병균이 옮기면 죽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육체로 모이지 않아도 이 의사소통이 있어요. 얼마나 주신 아름다운 수단입니까? 찬송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좋은 글을 서로 나누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여기에 주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 전하고 뭐 안 전해줘도 여기 다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는 우리가 분명히 어려운 시대인 건 틀림없어요. 육체로 모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가 주는 세속적인 것을 피하여 모임에는 반드시 방향과 목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일치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기가 막힌 말입니다. 외투리 아니라는 말입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뭔가 화해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덕과 그의 아름다운 사역을 선포하게, 옛날 성경에는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선전꾼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내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남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생각을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정직한 답을 말하면서 주여 나를 왕같은 제사장 삼고 그의 소유된 백성 삼고 거룩한 나라 삼고 그의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는데 주님 그렇다면 나도 당신의 아름다운 덕 행하신 모든 은혜 십자가의 은총 사랑 그것을 선전하는 선전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들에게 이웃에게 내 스스로에게 내 이웃사람에게 그 덕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진정한 사귐 일치라고 하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들 주신 그 교훈처럼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제 시골촌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 청량리 근처로 왔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촌구석에서는 제가 신고무신 신어본 적이 없는데 다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소모만 입고 다녔는데 아 서울 오니까 뭐 다른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야 이거 뭐야 하고 뛰어나가 보면 어떤 분이 옷을 입고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냥 이 종만 치는 거야. 종만 쳐. 땡, 따라랑, 따라랑, 땅땅. 근데 그 사람 보면 뒤에서 보면 삼천리표 연탄. 옆에서 보면 오스카 극장의 프로그램. 앞에서 보면 왕좌표 고무신. 그 사람은 얼굴만 내놓고 앞으로 가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 사람은 없고 광고만 있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목사가 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는 없어요. 비록 돈 벌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지만 뒤에는 삼천리표 연탄, 삼천리표 어떤 데는 자전거, 또 앞에는 어떤 때는 오스카 극장 성우 이순신, 또 어떤 때는 경미 극장 순자에 울지 마라, 홍도에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뭐 그런 거 그냥 광고판에 광고판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뭘 남길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를 살게 하셨는데 새로운 영광의 자리를 옮기실 건데 우리는 뭘 남길 것인가? 배운 지식? 뭐가 유익합니까? 건강한 육체? 세월 살아보세요. 우리 박 목사님 가끔 하는 대로 늙으면 거기서 거기야. 조금 연수는 오래 갈 수 있겠지요. 오래 살아야 자식들 위해 기도하고 자식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래도 뭔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지. 빨리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는 목적이 여러분들의 일치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은 우리를 희한하게 이렇게 저렇게 몰아간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쫓기는 가운데서도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눴고 도망가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박해가 오히려 교회를 곳곳에 세우는 동기를 이룬 거예요. 참 희한하지요? 도망가니까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다 지옥교회가 생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삶이 위기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 위기가 어떤 결과를 납니까? 눈물 납니까? 절망 납니까? 죽음 납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눈물 속에 심겨져서 거기서도 사랑의 꽃이 피고 몸된 교회가 생겨지고 구원받는 백성 나타나는 성도들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좀 크긴 큰데 요 성령 구절 하나 더 하고 아멘 소리가 크면 딱 끝나고 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것까지 좋은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다음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영원한 멸망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기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요 소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먹고 사는 것도 소명이 있어야 돼요. 소명적인 삶을 사시는 끝까지 소명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이 언젠가 여러분 부르시면 소명 따라 살다 왔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